초보자 입문 편 배트 편입니다. 이 뒤쪽으로 갈수록 네. 미들 밸런스 외국인 지금 위쪽에 와 있으니까 네. 돌리기가 조금 편해요. 어떤 리그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무슨 리그 규정 때문에 이 배트는 못 쓴다, 저 배트는 못 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배트도 무슨 뭐 소재의 종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매장도 오면 네. 혹시 이제 규제 배트가 어떤지 항상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딱 나눌게요. 예. 카본 배트. 그게 이제 컴포지트 배트라고 해요. 컴포지트 배트. 네. 네. 그거가 있고 알루미늄 배트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나우 배트 있지만 타인자분은 현출이 아니면 나우 배트 쓸 일이 없으니까 제외를 할게요. 네. 두 가지인데 보통 컴포지트 앤드 카본 배트는 규제하는 리그가 다수일 거예요. 네. 대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리그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리그가 있고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민간 리그를 하죠. 네. 본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이제 하는 리그인데 보통은 민간 리그는 규제를 안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포지트하고 카본이 단가도 제일 비싼 이유가 재료 자체가 알루미늄보다는 고가예요, 원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또 공이 맞았을 때 공을 머금고 뱉어내는 반발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살짝 쳐도 공이 외곽까지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찾는데 근데 단점은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야수들이 혹시라도 너무 빠르다고 이런 것 때문에 네, 부상 염려가 있어서 네. 한 3년, 4년 됐죠. 네. 이제 규제가 생기게. 아, 그러면은 컴포진 뱃 같은 경우는 좀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뭐랄까 이제 다칠 위험성도 좀 있겠네요. 수비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뭐 아예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이제 내가 뛰는 리그가 컴포진 뱃을 쓸 수 있는 리그냐 못 쓰는 리그냐 그거에 따라서 컴포짓이 사실은 초보자들이 쓰기에 좋긴 좋아요. 네. 거리도 많이 나고 공이 잘 나가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스윙 스팟도 좀 넓고. 근데 단점 중에 또 하나는 대부분 컴포짓 때는 약간 미들보다는 미들탑. 와.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컴포짓을 이제 그러면 리그면 당연히 컴포짓 써도 돼요. 근데 대신 컴포짓은 단가가 좀 더 세고 또 단점이 또 내구성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날씨가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카본 물질이다 보니까 네. 잘 깨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망이 KBN 1.2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네. 그게 어떤 의미를 하는?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BPF 1.1이라는 그 반발력 규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시행한 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대한야구 소프트 야구 연합 협회에서 이제 인증 그 기간을 만들어서 어떤 배트를 내가 이제 생산을 했어요. 네. 근데 이 KBN 1.2 인증 반발력 인증 값에 통과가 되면 네. 이 마크를 찍어줘서 이거는 어느 대회 리그 뭐든지 쓸 수 있는 반발력. 아, 네. 근데 이 반발력보다 더 나가게 되면 예. 이 인증을 못 받아요. 네. 좀 약간 반발력을 좀 저하시키는 예.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반발력이 좋아지다 보면 한두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야구가 아니라 이건 무슨 뭐 장타 대회? 네. 진짜 타인 동명끼리 많이 다니면서 네. 이 방망이 쓰는 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인증 처음에 초창기 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격감도 좋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인증 다 이것도 인증 표시에 다 네 8배트 네. 오 이다 이거 여기 끝나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인증 표시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력이 어느 정도 대동소이해지는 대신 이제 그때 밸런스를 가지고 손맛 손맛을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나무 배트